이야, 저 마녀가 여자로 다 보이네. 이야, 동문. 평생 솔로로 살아도 진짜 쟤는 아니다. 아, 뭘 봐요! 야! 우리 미팅 잡혔어, 미팅! 아, 자식, 거짓말 하지 마. 아, 진짜. 야, 봐봐. 빵꾸 나가지고 급하게 데이터 3명 구한다는 친구 문자잖아. 아, 다 됐다. 좋은 아침이에요. 평소에 보던 찌질이들 모습이 아닌데. 나 다리 입었어. 여러분, 오늘의 분위기는 마치 모네 수선화와 같아요. 환하고 맑고 너무너무 밝아요. 당연하지. 수선화 같은 애들이랑 우리 셋이 소개팅 하는데? 소개팅? 이거 완전 이거 백신이야? 백신! 전국민아! 축내는 백수들이! 뭐? 소개팅? 기대도 이 밤이 막 기 들어가네 입으로! 완전 백신이야? 백신! 주문하시겠습니까? 조심하세요. 냉커피 주세요. 냉커피 같이 드실래요? 얘기 좀 해요. 너무 조용하세요. 아, 예. 와, 수상스키 좋아해요? 예? 예. 민아야,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예? 예? 정말이라니까요. 미친 여자도 아니고? 아니에요. 아니, 몽이만 딱 찍더라니까요. 야. 그 여자! 몽이 찾아왔나 봐요! 어, 진짜? 우와! 몽이 씨, 여기요. 미나 씨, 혹시 그 뭐 미행 같은 거 없었죠? 어머, 스파이 놀이? 귀여워 죽겠어요. 아니 뭐 그게 아니라. 얼른 타요.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.
예. 이야, 이제 몽이는 그럼 고시원비 걱정은 없이 살겠다고, 그지? 주문하신 짬뽕 한 그릇 딱 한 그릇 나왔습니다. 짬뽕 한 그릇 갖고 괜찮겠어요? 에이, 걱정 말아요. 짜잔. 이 국물에다가 이 밥 말아 먹으면 정말 죽이거든요. 싹 해가지고. 뭐야? 다른 남자들은 비이마트라 일부러 비싼 거 시켰는데. 뭐, 나름 신선하네. 한 숟가락 해요. 먹여줘요. 짬뽕, 고추짬뽕, 그죠? 아, 맛있었어요. 네, 이런 차는 이거 얼마나 하려나? 저 작년 생일에 선물 받은 건데. 미라 씨, 조금 전 갚을게요. 제 약속이 있어가지고요. 갑자기 무슨 약속이요? 아니, 그런 게 있어요. 이런 남자 처음이. 날 버리고 그런 거네? 미라야, 너 지금 몽이 그 찌질이 만나고 왔지? 내가 누굴 만나던, 네가 무슨 참견인데? 왜 하필 몽이야? 그 자식 고등학교 내내 내 노비였다고. 봐봐, 이러는 네가 너무 무식해서 싫다고. 나 몽이 귀여워. 아니, 좋아질 것 같아. 미라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좋아. 몽이 나한테 한 번만 잡히면 내가 부셔버릴 거야. 인간 하나 완전히 보내고 싶으면 계속 만나. 어? 몽이, 너 나한테 죽었어! 야, 진짜! 귀엽고 신선해. 왜 그런 거 있잖아. 스테이크만 먹다가 보면은 줄여서 보리밥 한 번쯤 땡기는 거. 뭐? 야, 내가 미쳤냐? 한 귀를 왜 차? 그냥 일상생활의 작은 일탈이랄까? 오늘 둘이 한번 만나게 해보려고. 응, 재밌잖아. Beautiful girls all over the world. 미안해요. 우린 여기까지인가 봐요.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린 안 맞는 것 같아요. 아, 미나 씨. 제가 보고 싶다고요? 아, 나... 에? 어? 빵기도 나온다고요? 아저씨 제발요! 고등학교 때부터 맞았거든요. 100원 주고 빵 사고 거스름 돈 가져오라는 게 제 얘기라니까요? 그래서 요즘도 맞아요?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니 맞을 것 같거든요. 아, 그래서 뭐 어쩌라고. 같이 가주세요. 아니, 아, 당신 데이트하는데 내가 왜 따라가냐고. 범죄 예방 차원이잖아요. 아, 이 사람 정말 안 되겠네. 아, 나가요, 나가. 아, 경찰요. 아, 같이 가줘요. 아, 부탁할게요. 진짜 한 번만, 진짜 한 번만. 나 본다. 멍이 많이 컸다.
미나 씨한테 폼 좀 잡지 그래. 왜 말이 없어? 어? 아, 그만해! 요. 근데 둘이 동창이라면서 몽희 씨는 왜 황규 씨한테 존댓말 해요? 존댓말 안 해요. 야, 너 그냥 가라! 이 자식 미쳤나? 노리구냐? 아니, 내 옷 아니야, 이거 옷으로나 일인 거야. 에라이, 찌질아. 왜 사냐, 어? 왜 사러? 왜 사냐고? 오빠 그만해. 꽃다발이 다 뭉겨졌잖아. 몽희 씨, 우리 여기까지. 우리 전혀 안 어울리는 거 알죠? 민아 씨 갑자기 왜?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. 귀엽고 신선한 맛으로 본 건데 이건 아니잖아. 노비 맞네. 그렇지. 너 방귀도 진짜 죽였대지. 내가 가만히 있나봐. 뭐하는 거야. 여기 붙어있던 수배자 명단 다 어디 갔어? 그게요. 어. 또라이 같은 애가 하도 달라붙길래 부적 삼아 줬어요. 부적? 때려! 때려봐! 전치 2주 진단만 나오면 너는 바로 형사 쳐버려. 무하게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이건 뭐 합의도 안 돼. 형사 입건만 되면은 너는 최하 징역 1년 이상이야. 봐봐! 폭행으로 징역 3년! 과실치사 징역 4년! 특수! 그래, 너 고등학교 때 나한테 삥 뜯은 거. 근무 과실! 근무 과실! 너는 징역 최하 1년 이상이야! 오빠, 쪽팔려 죽겠어. 그냥 가자. 쪽팔려? 내가 또 쪽팔려? 이거 그냥 와. 봤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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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간협파? 공간협파 이거? 넌 계속 살아야겠다 보니까 이건 몇 년짜리야, 이거? 이거 몇 년짜리야? 가자. 어디를 도망가? 일로 와! 나 때리고 가, 임마! 야, 때려봐! 때려봐! 돌아와, 이 나쁜가 봐! 심장이, 내 사랑이 멈출 것 같아도. 주문 도와드릴까요? 아니요, 그냥 주문을 걸어주세요. 힘내라고, 행복할 거라고.